37강 이번에는 각 아이템의 너비가 균일해야 돼요.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딱히 마우스 올려봤을 때 딱히 뭐 없죠? 그러면 A를 아직까지는 안 썼다는 건데 네,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. 포크 들어가서 뭐 기존 거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거는 그냥 뭘로 할까요? 뭐 div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감싸야 돼요? 이제 이 녀석이 아니라 요 녀석들의 너비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거 전체를 내비로 감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정렬한 단축키는 컨트롤 A 한 다음에 쉬프트 탭 하면은 단축이 돼요. 그러니까 요거 안 눌러도 요거 안 눌러도 컨트롤 A 한 다음에 쉬프트 탭 누르면 정렬이 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요거 누르면 돼요. 되게 유용한 겁니다. 컨트롤 A, 쉬프트 탭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감싸야죠.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태그가 몇 개예요? 섹션, 내비, div, 아티클, 그 다음에 a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 자, 그러면은 제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위에서부터 하라고 했죠? 위에서부터 그럼 일단 div부터 빨리 하겠습니다. div, font weight, bold, font size, 6rem, letter spacing, -0.5rem, 그 다음에 text line, center. 그 다음에, 자, 이거 그냥 섹션이 아니라 뭐예요? 내비의 자식인 섹션. 이렇게 들어가야죠. 그 다음에, 자,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해보면, 자, 백그라운드 컬러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. 이걸 한 다음에, 요걸 하면은 눈에서 잘 보여요. 한 120픽셀 정도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네. 됐죠?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인라인 블럭이다.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녀석들 자체를 즉 내비 안에 담겨있는 요 글자들을 가운데 정렬하려면은 내비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 볼도 주시면은 어차피 밑에 스며들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 요 너비랑 요 너비가 균일하죠? 됐습니다.